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여기 파주에 출판단지 있잖아요. 네, 그곳에 지금 저는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왔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냐고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합격하시면 다시 역사에 쓸모, 거기다가 71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합격 축하 이름하고 사인 드리겠다고. 네, 그 출판사에 지금 왔는데, 네, 여기 보입니다. 여기 프론트 페이지. 네, 왔는데. 네, 여러분. 이야. 야, 이게 열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만 해도 70권이네? 이게 몇 줄이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게 어?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와볼까요? 와, 진짜. 이야, 이거.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이거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댓글도 제가 봤어요.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러면 속내를 한번 좀 털어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시면서 역사적 사실들 굉장히 많이 아셨잖아요, 그죠? 네, 시험 문제 푸느라 또 애쓰셨고요. 그래서 합격하셨고요. 자격증 따셨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차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가르친 사람으로서 좀 나름대로의 그 욕심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저 역사적 사실에 그쳐서 자격증을 따는 것 말고 그 사실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 건강한 시선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1340권 이름을 지금 써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은 인쇄는 전에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갈 수 있도록 모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합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나다 순, 기역리언, 디글리언 순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네, 제가 아마 이거 내일까지도 아마 밤새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저는 어떤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갈까요? 또 지금 두렵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런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출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più dry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tu. 1340불 해야 되는데, 일단, 100번째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지금 이렇게 뻐근해지고요. 예. 뻐근해지고요. 몸에 지금 열이 나고 있어요.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네. 이게 곧 헬스네. 왜 이렇게 열이 자꾸 올라오지?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지금 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에어컨 잘 틀었는데 당신이야말로 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네, 인생에서 좋은 순간들이 많이 많이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버리고 네, 다음. 자, 우리 김성준님! 우후! 한능검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은 이 출판사에서 DP, 전시를 위해서 펼쳐온 책이 아닙니다. 다 모두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하기 위해서 지금 사인줄이에요, 사인줄. 네.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있잖아! 여러분들의 그 본인들은 지금 다 이렇게 줄 서 있어. 이 줄이 저 뒤에도 있거든요.
예, 저 뒤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이 줄이 끝나야, 비로소, 1349, 사인 촬영식이 끝나는 겁니다. 줄이 지금, 134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엄청나죠? 네. 근데 보니까 아직도 지금, 100부 돌파해서 지금, 예. 고리백고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네. 전야제 밤새지 싸움 마시겠네요. 하루 새도 죽진 않아요. 야, 자,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돼. 아, 제가 그랬죠. 전야제 끝나고 밤새 죽지 않아 공부해 라고 했는데 요거 그대로 저한테 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신기하네요. 네. 계속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0일입니다. 네. 아, 네, 네임펜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안녕. 자, 다음요. 네, 아, 이게, 그래도, 150분의 별님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전사하셨는데, 예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네,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가 또 동방예의지국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김홍호주님, 2024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김씨요. 마지막 김씨요. 야, 역시 대한민국은 김씨 공화국이요. 아유, 마지막 김씨. 네, 김홍현님. 네, 드디어 김씨 끝났습니다. 김씨 강점기에서 해방됐답니다. 네. 김씨가 드디어 광복입니다. 김씨로부터 광복입니다. 네. 아, 그렇지. 신라가 천년이라 좀 길어요. 예. 네, 신라를 지배층했던 게 김씨 않습니까? 네, 좀 깁니다. 네, 로이스님. 노씨라 순식간에 이름이 불리다니 감격입니다. 어이, 불렸구나. 6년 전 한쪽 눈은 실명하고 도전정신 없이 살아왔는데 벌거벗삼살 보고 어릴 때 시험 봤던 경험이 생각나 무작정 접수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해 좋은 점수는 못 받았지만 합격은 했습니다. 앞으로 만점 맞을 계속 도전하려 합니다. 한번 사는데 더 도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다들 격하게 박수. 오케이. 네, 아, 진짜, 저는 이 강의를 찍다가 전 사실 그냥 그 역사 강의 한다고 그냥 뭐 무료로 이렇게 한다라고 한 보기까지만 전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건, 뭐 힘드시죠. 예,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도전은 누군가에게 큰 용기로 와닿을 겁니다. 본인은 그런 분이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네. 자, 얼굴이 검게 변하셨네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게 뻣뻣해지네요, 지금요. 네, 좋습니다. 네, 서서히 퀭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목소리가 지금 여기 벌써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정약용 현실체.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도 강진의 유배 가서 이 사인을 하시느라고, 네, 책을 쓰시느라고, 복숭아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하죠. 복숭아뼈가. 예, 그분 옛날에 이제 앉아서들 책을 쓰셨으니까.
예, 그 복숭아뼈가 드러날 정도인데, 글쎄요, 저는 오늘 어디까지 갈까요? 예, 한번 저도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선생님, 지금 속으로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니죠? 당연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상황에선 다 후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은 후회해야 하는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후회를 누르는 절제와 의지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상반된 마음으로 예,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부처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람 최태성일 뿐입니다. 당연히 후회 있습니다. 네. 최태성님 최고라고 옆에서 딸이 꼭 적어달라고 해요. 딸 고마워. 아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가봅시다. 김이박의 박씨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게 아니지. 이제 박씨 공포의 박씨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박 공포의 박씨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 공포의 박씨가 지금 박씨도 엄청 많아요 지금.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박씨들도 김씨들 아까 보면서 그냥 기다려. 내가 박씨야. 내가 박씨 어떤지 보여줄게. 박씨 강정기 시작이야. 네. 이제 이 박씨 시대가 열린 거야. 네. 김이박. 어구야 저 뒤쪽에 이씨도 있구나. 야, 네. 자. 그래도 김씨보다 낫겠죠? 네. 어디 한번, 어디 한번 박씨 시대를 한번 가보긴 합시다, 한번. 네, 유신 정권의 시작. 야, 당신들 누가 하는 거 합격자 아니랄까봐 이렇게 다 역사로 얘기하나. 아, 나 이 댓글도 되게 재밌네. 야, 역사를 이렇게 푸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유신 박씨 시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네임펜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여 분의 별님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다. 는 예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삼가 조의를 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셔서 해야겠다. 끝나고 사진 맞출 거야. 자, 이제 네 4대 팬 4대 즉위식을 갖겠습니다. 4대 팬의 즉위식을 갖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조선 제4대 왕은 세종이십니다. 네. 이때는 그냥 던지셨는데, 아, 그렇군요. 태조 이생가 제가 던져버렸네. 죄송합니다. 네, 4대.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실 4대가 되겠습니다. 네. 100번째 때마다 한정판. 한정판. 왼손 사인 에디션. 이 왼손 사인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왼손 사인 에디션. 10만원 주고 사오시다. 자, 왼손 사인 에디션. 제가 거기다가, 예, left라고 적겠습니다. left. left 버전. left 버전 지금 한번, 예, 써보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왼손 에디션 들어갑니다. 자, 왼손 에디션. 이 왼손 에디션은 제가, 저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왼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네. 큰일 났네. 그분이 오케이 하시겠죠? 자. left. left 버전입니다. left 버전. 자. left 버전입니다. 오! 오, 나쁘지 않아요. 자. 리미티드다. 이건 가끔씩 제 표정도 좀 적어주세요. 네네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어이, 자, 71회. 71회. 자, 왼손 한정판 에디션. 네. 이게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01.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델레벨레터 반도에 리포서, 나치셋과 도지노 드몰. 자, 요거. 네. 냉동실 좀 놔주세요, 이제. 네. 반만 먹고, 네. 예,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안에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빙수 먹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분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잘 주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을 것이오? 이런 게 여러분들, 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몇 시간 동안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빙수 지금 저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런 걸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천천히. 예, 아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 나 어차피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야 돼. 천천히 드세요. 예, 괜찮아, 괜찮아. 이게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먹을 때도 항상. 속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지. 왜냐면 제가 딱 이게 먹는 걸 멈추면 되게 급해지잖아요, 저렇게.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네, 아 진짜. 네, 아 정말. 아, 네. 지붕이, 네. 곧 이분들, 강주룡이 되어서 이 파주 출판단지, 을밀대 위에 올라와서 지금 농성 예정이랍니다. 아유, 정말로. 참, 여러분들, 네, 팥빙수 고공농성, 강주룡 열사. 프론트 페이지 사옥 지붕에서 고공시위. 네, 야 정말. 아 정말 네, 빙수 먹을 시간을 보잖아. 아 너 정말 진짜 우리 배운 거 이렇게 치니까 재밌네요. 정말. 아 너무 웃기다. 아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아유 웃잖아 이거. 아 고생들이 많습니다. 네, 고생들이 많습니다. 애썼습니다, 진짜. 아, 자. 지금부터 1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 네. 잠깐만, 1분만 갔다 올게요. 자, 드디어 이제 이씨 조선. 아, 그러네. 내가 볼 때 이제 이씨가 오면 진짜로 조선시대쯤 온 것 같아. 그죠? 해군은 없습니다. 저는 이성계가 아닙니다. 저는 기필코 1340부 정벌하러 갑니다. 네, 제가 어떻게 감히 우리 별님들을 배신하겠습니까? 나 정몽주야. 사불가로는 없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자, 어쨌건 야, 이씨 조선시대로 한번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그리고 네. 더 이상 이 팬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네, 4대 메인 팬이 졸. 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될 겁니다. 세영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71회 한능감 합격을 한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을. 나 어떻게 혓바닥 깨물었대. 아빠이. 새해을 하다. 나도 이제 혀와 이가 지금 다른데 나와요. 유혈 사태. 아, 목 좀 돌리고 지금 우리 800부 돌파할까요? 700 보면 절반 이상.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요? 파이팅, 파이팅. 네, 절반 돌았구나. 네네. 괜찮죠? 얼굴이 자꾸 창백해지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죠? 혈색이 안 도는 것 같아. 아, 진짜. 네, 이게 진짜 차력쇼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네요, 진짜. 아, 진짜 차력쇼. 와, 진짜. 여기 있잖아요, 왜 거기 보면, 아, 정말. 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이렇게 지금 1300부를 사인해 본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랜선 팬사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그 1등이 이제까지 푸바오였대요. 700부. 예. 아니, 근데 푸바오가 사인한 건 아니잖아. 응? 누가? 아, 그분이. 아, 그래서 이제 700부가 이제 이제까지 그 기록이래요. 예. 그게 기록이야. 근데, 처음으로 지금 더블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뭔지를 몰라. 어떻게, 아, 그리고 그 700부도 사실은 그냥 리스트만 받아놓고. 그치, 라이브로 한 건 아니에요.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그것도요. 이렇게 길게 사인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하셔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와는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예. 푸바오를 이긴 태성쌤. 네, 아유, 저도 푸바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화이팅 하라네요. 저 말은 빨리 시작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하, 이제 드디어 이 씨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씨 조선이 무려 500년이죠? 꽤 갈 겁니다, 지금부터. 네. 네. 자, 이제 얘가 5대인가? 네. 아, 5대. 문종. 네, 5대 문종. 문종 팬께서, 아, 이제, 이렇게 날리면 사는 게, 어이. 붕인가 흉인가, 아, 흉인가 붕인가 어쨌든 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이제 5대 문종 팬을 이제 장사 진행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네,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자, 다음 팬. 네, 단종은 더 짧을 것 같아요. 6대 단종 팬입니다. 6대 단종 팬입니다. 네. 그래서 아,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해야 되냐고요? 어우. 이분들이 지금, 여기가, 히읗. 다 둘 다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아직도 줄 서 계시잖아요. 제 책 너무 무섭대요.
줄서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금. 네. 네. 지읒. 네,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 지금. 여기 지금 거의 지금 시위 일보 직전인 거 아세요, 지금요? 네. 뭐, 아, 앞에 어떤 분 이렇게 개명하신다고 난리 좀 주세요, 지금. 전시원 아니에요, 정시원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DP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시원이 아니라 지금 모두, 이게 전부 다, 아, 지금 우리 별님들, 예, 가셔야 될 책들입니다, 이게 지금. 저 뒤쪽에 이만큼 있었던 게 지금 다 소진돼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저 앞쪽에서 지금 기억부터 온 거고, 여기는 이제 지읒, 치읒, 히읒, 여기 지금 저, 주소 계신 분들이에요, 네. 화이팅. 2000년 8월 10일. 감사합니다. 드디어, 900이 왔다. 와, 에디션 몇 번째입니까? 7번입니다. 에? 와, 아, 드디어, 900. 진짜. 11이었습니다. 자, 지금 팬, 5대 팬 단종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네, 5대 팬. 자, 이제 6대 팬. 6대 팬 등장하겠습니다. 6대 팬. 대정, 대세, 어? 7대 팬. 어, 벌써 7대 팬인가요? 단종이 6대. 어, 그랬나요? 네. 아,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대정. 이제 7대 네, 7대 왕이 세조입니다. 그래서 세조팬이라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세조팬이 아주 뭐 지금 뭐 활기찹니다. 그죠? 네, 어디까지 활기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그죠? 자, 제가 잠깐만 눈 좀 붙이겠습니다. 잠깐만, 네. 잠깐 5분이면 됩니다. 자, 몇 시입니까? 26분. 자, 잠깐만. 야. 2000년 8월 10일. 오! 드디어! 와! 자, 드디어. 네. 7대 단종님, 저희 7대 세조. 세조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종 태세, 문단 세, 예종님, 등장했습니다. 9대 예종님. 네, 8대 예종님, 8대 예종님, 8대 예종팬으로 가겠습니다. 8대 예종팬. 답답드리겠습니다. 8대 예종팬. 레제로 갈란테,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fry, quei pena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네, 은채님, 그대가 해냈어. 그대가 해냈고, 자, 2004년 8월 10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몇 대 팬이었습니까? 8대 예종팬. 네, 8대 예종팬. 네, 8대 예종팬은 이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종, 태세, 문단세, 예, 성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휴. 야, 진짜, 이룰성자네. 마지막은 이룰성자야. 예. 9대 성종. 네, 9대 성종팬. 야, 이 성자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대박. 상이봉! 네. 아, 네. 8대,
할 때 이룡님께서는 상위복했고요. 네, 9대 성종팬으로 진짜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네 완성의 아이콘 성종 아니겠습니까? 네, 드디어 이 대단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또 이 예, 성종께서 하시네요. 아, 네 진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죠? 네, 아, 대단합니다. 자, 성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합격하신 우리 별님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 8월 10일 아 여기 뒤에 줄 서 계신 분들 아 네 여기 꽉 찼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네, 저쪽에 몇 분 지금 줄 서 계시고 요 아래쪽에 지금 이제 옆에 지금 와서 줄 서 계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책장이 꽉 찼었잖아요. 다 줄 서 계신 분들 이야 아유 정말 좋습니다. 네 아유 네, 장경판전이 다 비우셨어요. 좋습니다. 자 홍승도 아이고 홍씨 네, 70일에 하는 거 이게 진짜 끝이야? 네. 점점 진짜 이게 다 비워졌어요. 와. 이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진짜 이제, 텐 카운팅을 지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 카운팅을. 네, 8월 10일. 아, 드디어. 와. 또 왜 하필 또 훈련대 상병이야. 아, 또 얼마나 또. 아. 네. 저 진짜. 저 정말. 네, 저도 정말 대단하다지만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했던 몇 번 이렇게 저기 쓰러졌다가 오신 분. 네. 아, 진짜. 했었어요. 예, 아, 있었어요. 진짜, 아, 이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이 일을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한번 시작해봤는데, 자, 이제 마지막, 네, 네, 왜 눈물 나러? 아, 진짜 왜 이러니, 이거 지금, 네, 마지막 한 권입니다. 네, 손달 변호님. 이 기쁜 순간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해봤는데, 밤새도 죽지 않네요. 네. 가지 마! 먹지 마! 공부해! 아, 진짜. 마지막 사인 들어갑니다. 자, 71회. 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신 우리 이한준 지금 군대에 계시네요. 우리 한준님 군대에서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8월 10일 그대는 합격했습니다. 또 와 진짜. 아, 좋습니다. 네.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아, 진짜. 아, 해냈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여기. 완성. 네. 9대 팬. 경국대전을 네. 완성하고. 예, 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아, 이 사인 차륙소를 완성한, 네. 9대 성종 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했던 이 프론트 페이지, 네. 프론트 페이지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네.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여기 학교 왔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좋겠어! 프론트 페이지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축하의 선물을 모두 드리고 사라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셨던 이 다시 역사의 쓸모, 여러분들이 합격했던 그 사실, 거기에다가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또 장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발생했던 모든 수익은 전액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다시 역사의 쓸모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원조 역사의 쓸모 30만 부 많은 이상 사랑을 받았던 역사의 쓸모도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은요, 그 책도 좀 마저 함께 읽어주시면 진짜 좋으실 겁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을 많이 가진 분들이 나올수록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그런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 네. 아쉬워서 마무리 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거 언제 마무리 되나 했는데 막상 마무리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작은 별들이 모여 은하계를 이룹니다. 반짝반짝한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